우리가 흔히 정물화라고 했을 때는 테이블에 화병, 화병에 가득 꽂힌 꽃, 그리고 무궁화나 사과, 과일 그린 것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물화라고 하는 장르는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그려져 왔는데요. 서구 전통사에서 뭐 중세나 르네상스기에 그려진 정물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그런 어떤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맥락에서 그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골이 있고 화려한 꽃이 있고 과일이 있고 거울이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 유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흔히 바니타스라 또는 메멘토 몰이라고 합니다. 바니타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이 유한하다. 유한한 생애에 집착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주목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정물화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바니타스 정물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네덜란드에 와서 그런 바니타스적인 정물화와 함께 어떤 정물화가 등장하냐면 그런 종교적인 맥락보다는 내 삶에 있는 물건들,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답거나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찬양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그 정물화가 그려집니다.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스틸라이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정물화는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지만 이렇게 원래 정물화는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 교훈을 전달해주는 매개로 삼아졌다가, 그 다음 차원에서는 사적인 물건이라든가 자신이 먹을 거리들을 강조하는 다소 좀 유물론적인 차원으로 그려졌다가, 지금에 와서 정물화는 뭐 조용을 실험한다라든가, 작가의 세계관에 투사한다라든가, 또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맥락에서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작가, 이구창이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은 캔버스 유화 물감을 그린 정물화인데, 사실 정물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벽에 걸린 마른 꽃 덤입니다. 꽃을 선물 받았는데, 우리가 대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꽃이 오래 지속되면서 말라가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화 물감으로 그려지지만 마치 콘테나 목탄 또는 연필 소매인 것처럼 단색으로만 그려졌습니다. 이런 걸 흔히 단색주의라고, 단색화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제한된, 마치 흑백 톤으로만 이루어진 유화 물감으로 구사된 정밀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메마른 꽃들이 거꾸로 세워져 있고요. 벽에는 모티색인가 박혀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화면에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꽃, 그리고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적조한 정물화입니다. 기존의 정물화가 한결같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활기차고 싱싱한 어떤 꽃들이나 생명체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 정물화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바짝 마른 메마른 몸에서 수분기를 죄다 덜어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꽃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쇠락한 것, 죽어가는 것, 결핍된 것, 죽음에 가까운 것, 그것이 발산하는 어떤 기운에 이 작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산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것들을 찬양하지만 이 작가는 쓰러진 것들, 나약한 것들, 죽어가는 것들, 죽음에 가까운 것들을 안쓰럽게 그림으로 되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미술은 원래부터 소매되거나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동경을 보여줬습니다. 미라가 그렇겠죠. 최초의 조각이라고 이끌어지는 미라는 사라져버리는 누군가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 소매되는 육체를 안쓰럽게 각인시킨 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우창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꽃 하나를 그리더라도 일반적으로 다 상투적으로 그리는 꽃에서 벗어나서 벽에 걸린 말라가는 죽어가는 꽃을 통해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메마르고 힘없고 쓰러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도랄까요? 안타까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림은 작가가 그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정물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쓰러지거나 소매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우창의 그림은 새삼 살아있는 것만 활기차고 왕성한 것만을 찬미하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힘없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새삼스러운 주목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